원래 변화는 생각 못한 데서 터지잖아요. 아, 그래요? 근데 저는 이번에 해가지고 이 시발점이 종교계일 수 있겠다. 오히려 지금은 사실은 뭐 일반 국민들께서도 많이 노력하고, 특히 이 방송 보시는 저희 깨어있는 저희 예를 들면 시민들께서는 더 노력하고 많이 계시겠지만 아직 보면 전반적으로 국민적 에너지가 조금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. 그럼요? 이거를 지금 종교계가 오히려 나서서 이런 역할들을 좀 하고 있다. 저는 이렇게 보고 검찰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할까 지금? 어떻게 뭐 못하겠지? 대응하는 게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외고 호도하는 수밖에 없는데. 천주교 정의위원 사재단 공부 한번 압수수색 한번 해보지. 한번 해. 어? 참 아직 그렇게 어렵겠죠. 어? 예. 아니 뭐 물불 안 가리는데 뭐 한번 해봐. 어? 예. 자. 아, 다른 데서 지금 물꼬가 터진다. 우리 저 이재용 박사님이 역사적 안목 속에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.